네, 안녕하세요. 일군 채널 일군입니다. 네, 이번엔 브룬디지움 두 번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뭐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건데, 자, 일단 시작하면은 게임 속도 최대한 낮춰주시고 지도를 한번 살펴주세요. 쭉 보시면 이렇게 메뉴 옆상에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는 농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식량 생산이 가능하고 다른 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일 식량은 여기서 뽑아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식량 생산 단지를 먼저 건설을 해볼게요. 농장 건물은 9칸 건물이라 벽에서 3칸 띄고 지어주면 되고, 몇개 짓진 않을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합시다. 이쪽에다 집 짓고, 기술자 근무소, 지안소, 이건 필수로 지어주셔야 돼요. 공장 두개 정도 지어보고, 건물창고 하나에다 지어주고, 아까 제가 심시티가 망해가지고 이거 두 번째 미션 다시 찍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할 만한 게임인데, 아, 잘 몰라가지고, 잘못 실수를 해서. 너무 좀 멍청이같이 한게 많아가지고, 그냥 다시 찍고 있습니다. 공략 영상인데, 엄청 잘하는 사람이 공략하는 건 아니고 그냥 초보자가 공략하는 수준의 영상인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대충 이 정도만 따라야 되는 공략 영상이긴 한데 그게 너무 좀 허접했어. 10, 40, 42. 네칸 간격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지안소, 기술자 근무소. 자, 이제 한번 발전하는 거 보시죠. 완벽하다.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다. 집은 원래는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데 초반이다 보니까 뭐 제약되는 기능들이 많아요. 뭐 목지도 못 보고 자문가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업단지 주변에 먼저 여기를 건설을 해주세요. 이 친구들 이쪽에 먼저 자리 잡고. 자, 여기서 들을 설명이 있는데 이게 이 게임을 잘 끌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늦게서야 알게 돼서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거. 모든 건물은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생산 건물은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은 브로커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브로커들은 현재 농장 2개, 치안소, 기술자 근무소까지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4명이 돌아다니는 거고요. 이 곡물 창고도 생산 건물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산업단지, 산업 건물이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 얘네 두 개, 치안소와 기술자 근무소, 그리고 밀농장 두 개와 다르게 곡물 창고는 이 건물에 연결된 길이 이쪽 방향, 4시 방향에 한 개, 6시 방향, 10시 방향에 한 개, 이렇게 두 군데의 길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곡물 창고에 뭐 노동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산업 건물이 두 군데의 길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위쪽이 연결된 길로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심시티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수 있어요. 길을 두개 연결했다고 여기 있는 건물 가운데 있는 건물이 아래쪽도 봐주고 위쪽도 봐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 건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위쪽 방향에 있는 길에서만 일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잘 보시면은 피하고 볼까? 요 순환형 도로에서는 기술자 근무소, 치안소, 곡물 창고 세 명의 브로커들이 나와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죠?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설마. 제 영상은 정말 고수님들이 보시면 정말 개허접합니다. 대신에 뭐랄까, 자 지금 사람을 고용했죠. 여기서 또 들을 말씀이 뭐냐면 인구들은 대부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브로커들은 저기 있는 주택가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게임의 함정이기도 해요. 이 게임은 모든 도로가 연결되면 망해요. 모든 도로가 연결되면 망하고
설령 여기에 지금 거주자가 5명밖에 없어도 거주자 5명이면 봐봐요. 여기 2명, 10명, 10명, 1명, 1명 하면 그렇죠? 치안소 6명이나 봐봐요. 치안소 3명 됐고 여기 2명 됐잖아요. 그리고 이 여기엔 분명히 5명밖에 살지 않는데 인원이 다 충당이 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5명 그대로 있죠? 자, 2명, 2명, 3명, 7명인데 여기 건물에는 여전히 5명 산단 말이야. 말이 안 되죠. 이 도로에 사는 주민이 5명인데 7명을 고용한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이 제가 원론을 하나 올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원론을 기준으로 보면은 실업률이 뜰 때마다 실업자 수가 원래 이제 요 자문관을 방문하면 실업자 수도 나오는데 전체적인 도시의 실업자 이 도시 사람들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지역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음 이렇게 미션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더 이해가 되시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건물 착불이 왜 안 가지? 도로 연결이 안 된 건가 이거? 잠깐만요. 도로 연결 확실하게 해볼게요. 기술자 건물 서울까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왜 안 가는지 보면 얘가 말을 해줘요. 물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연결이 안 된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네 지금. 어? 싫어요? 연결이 진짜 안 되나 보네. 아까도 말했다. 아, 여기서 곡물 창고는 이런 데서 반영되는구나. 제가 아까 말씀 이게 여러분들 심시티 실패하는 원인이라고. 이 곡물 창고가 위쪽 도로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은 분명히 도로를 이어나는데 식량이 가지 않는 겁니다. 아래쪽은 도로를 이어나는데 식량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영상은 심시티저스를 아시는 분들이 좀 치고받고 하면서 좀 아씨발 존나 어렵네 막 이런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여기 있는 식량을 사람들한테 배분해 주려면은 곡물 창고는 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쪽 도로랑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곡물 창고의 도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하나 더 지어주면 돼요. 여기다 지어주고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두 곡물창고는 이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다 물건을 쌓을 거고 저는 여기서 곡물창고 비우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쌓인 식량은 여기로 쌓이고 1차적으로 이제 밀농장에서 생산된 식량은 일로 오고 이 식량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인구수가 1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신전도 차차 지어줄게요. 신전 지어줘야 피곤하지 않아요. 실업률이 지금 인구가 딸리기 때문에 사람들 늘려주고 여권이 부족한 건 뭐 당장은 어쩔 수 없지. 왜 안 갈까? 잠깐만요. 자, 녹화 다시 시작합니다. 아휴, 잠깐. 기침이 너무 나서. 자, 봅시다. 이게 실업률이 높아서 그래요. 이거 원래 초반에 약간 실현을 줘 싶어서 아시겠죠? 치지 맙시다. 이런 건 몰라도 되니까. 지금 실업률이 어쨌든 사람이 인구가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니까 이해를 합시다 우리가. 여기 상품 입술을 늘립시다. 비우기는 안 되나 보다. 비우기 하지 마 새끼들아. 비우기 하지 마. 상품 가져와. 왜 안 가져가는 거지? 나 잘 모르겠네. 제가 원래 몰라 그냥 합시다. 아이씨 뭐야 왜 안 되지? 왜 가져오기가 안 될까요? 원래 성문 같은 거 지어놓고 침실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성문을 못 짓게 해놓은 상태라 성문을 못 짓게 했는데 너무 고급진 침실티를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수지 오물 다 필요 없어요. 자, 지금 뭐 일할 사람이 없는데 건물 지어봐야 뭐하죠? 빨리 와. 얘들이 빨리 와야 돼. 빨리 들어오라고 할게요. 일단 빨리 들어와. 식량 입수를 전혀 안 하네. 와, 오히려 초보 때가 어렵다니까. 초보 때가 좀 징글징글하네요. 좀 씨가. 자, 정원을 지을 수 있대요. 정원은 일부러 지어줄 겁니다. 일부러. 정원을 지으면은 길이 이어지진 않는데 이어진 효과가 나요. 정원은 진짜 길을 이어준 효과가 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식량을 가지러 올 거예요. 와, 가지러. 안 가지러 오지. 원래 이어놓으면 가지러 와야 되거든요. 아예 안 가지러 오네. 큰일 났네. 잘 모르겠네. 저 잘 모르나 봐요 이게. 가지러 와야 되는데. 뭐지 왜 가지고 올까? 실험률이 너무 높아. 잠깐만요. 아예 그냥 지금 실험률 높은데 실험적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아예 제가 후반 가면 좀 잘해요. 루틴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실험률 높다는데 생산 건물도 지을게요. 딱 옆에 하나 더 지을 수 있죠. 그냥 막 늘리는 거예요. 지금 원로원을 부셔놔가지고 이런 젠장. 실험률이 32%였어. 도로에서 멀리 떨어졌대. 분명히 도로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도로를 이렇게 확장을 해줘서 여기다 지읍시다. 도로를 애매하게 붙여놓으면 아예 못하는구나. 제가 또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라서 쪽팔리네. 이제 적당히만 안, 2% 2%면은 인구도 부족하다 지랄할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 자, 도로가 이어진 거예요. 이제 식량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이해시켜 드릴게요. 곡물 창고는 아래층이 다 뚫려 있어요.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은 도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도로 대신에 도로와 도로 사이에 도로를 끊어놓고 곡물 창고를 지어놓으면 그곳이 하나의 도로가 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첫 번째로 지은 곡물 창고는 위에 스날로를 돌고 있고, 이 아래쪽 곡물 창고 두 번째로 지은 얘는 이쪽 도로에서만, 밀농장이 있는 도로에서만 가동이 되고 있어서 식량을 가져오, 식량 입수를 눌러놨음에도 1번 곡물 창고에서 2번 곡물 창고로 인구가 가지를 못합니다. 얘는 저쪽 도로로만 이동하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래쪽에 곡물 창고를 지어놨어요 제가. 그렇죠? 이놈은 1번과 붙어있는 3번입니다. 1번과 3번이 붙어있는데 3번은 아래쪽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에서 1번으로 바로 식량을 입수를 하는 거예요. 둘은 어쨌든 붙어있으니까. 복잡하죠? 졸라 복잡해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졸라 복잡하네. 이게 쉽거든요. 자, 인구나 빨리 늘리고 끝내죠. 이미 창고 치우는 건 일도 아니니까. 막 늘려 그냥. 아이 귀찮아. 32 더 가야 되는데 오르 끝나면 안 되는데. 좀 짧다. 30이 너무 긴데? 왜 30일까지 했지? 사실 28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14. 막, 아이, 저 애매하다, 그쵸? 상관없어요. 그냥 지어놓으면 됩니다. 하나 비워놓지 뭐. 이거 가득 차면 끝났는데. 눈썹 갈 필요 없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근데,
제 공략 영상을 보고 게임 미리 하려면 솔직히 진짜 졸라 지지받고 해봐야 됩니다. 그러셔야만 게임 이해가 될 거예요. 물렁장 이 실험률이 또 빵프로도 좋지 않아요. 빵프로 좋지 않으니까 이거 좀 제외합시다. 원래 이렇게 사람이 안 오잖아요. 이게 미션 두 번째 미션이라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겁니다. 집 지으면 바로 와요 원래. 이상한 데로 사람 몰리잖아, 그죠? 어쨌든 인구는 늘어나고 이쪽으로 와야지 저쪽으로 가고 지랄이야. 지랄. 좀비 신설도 이용할 수 없으니까 발전할 수 없대. 근데 그럼 발전 안 하는 집들을 좀 만들어 놔야 돼. 집 발전이 궁금하시면은 한번 발전시켜 드리겠는데 이제 다음 미션인가 좀 미션 몇 개만 더 가면은 집도 막 발전할 거 발전하고 대접 좀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험률 갑자기 팍팍 늘어나고 있죠? 시장을 좀 더 지어주고 이제 멋대로 하면 됩니다. 밀농장. 왜냐면 곡물 찾고 가득 채우기가 미션 목표였어요. 그까진 해야겠죠. 가득 찼네 이미. 이미 가득 찼네. 얘도 식량이 있어요. 그치? 일들 하라고. 모든 생산 건물은 물건을 보관하러 보낼 때 가장 가까운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마우스로만 하고 있는데 잘 이해되시려나? 잘 모르겠는 영상 중에 잘 모르겠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종교시설 좀 지어줄게. 가볼까? 하나씩만 지어주면 안 된다 그랬죠. 지을 거면 다 짓자고. 근데 좀 고급스러운 상황에서 해야 될 레시피래요. 어떤 패턴을 이 전 초보, 그러니까 초보 나이도 미션에서 쓰고 있으니까 지랄이다, 지랄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분수러치라고 저렇게 감당 안 되는 노동력들을 저대로 놔두면 실업률이 높다고 지랄.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인구가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지랄 하거든요. 전 지금 실업률을 이걸로 낮춰놨는데 이 이후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실업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제일 처음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분리하더라도 여기 있는 일꾼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런 도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 건물이 두 군데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위쪽에 있는 도로에서만 영업을 한다. 아래쪽은 거들떠도 안 본다. 이 정도고 실업률은 10%를 넘기지 않게 하되 0%는 좋지 않아요. 실업이라는 거니까. 빈집에서 깨끗한 걸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이 빈집도 안 오는데 지금 내가 니들 뭐하러 지어냐 임마. 그쵸? 빨리빨리 돌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의미가 없어요. 지어달라고 지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짠네. 누가 하나만 공격해 줄게요. 미쳤네. 저수지를 여기다 지어도 이게 상하수도가 갑자기 뻗어나와서 심시티 해보신 분들은 알텐데 그래서 여기다 하나 지어줍시다. 여기서 해달라는 거 하나씩 하면서 미션을 좀 이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분수 지어줬으니까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겠지. 오락시설 지으라고? 어? 상당히 많은 게 생겨나고 있네요. 어허, 신기하네. 정원 하나로 이거 좀 이어줍시다. 입장 지어주고요. 극단 지었어, 새끼야. 그럼 6% 상품. 자, 요거 다 부셔주고요. 그래, 이 실업자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13% 줄고 있죠. 자, 이 13%의 실업률을 관리하는 방법, 분수기 지는 분수 하나, 분수가 세 개만 지으면 빵꾸로 될걸? 빵꾸 빼면 안 되네요. 분수에 물이 나오면서 실업자가 주는데 분수 비용도 얼마 안 하고 철거하면 바로 다시 실업자로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험실 관리가 편합니다. 자, 노동력 부족하려고 몇 개 뜰까? 너무 많이 되었어. 7% 이 정도 딱 좋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보라색 옷 입은 사람이 이 도로와 이 도로는 정원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이 길을 따라오는 모습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못 가죠. 그래서 극단에서 극장으로 일을 하러 출근하는 이런 사람들은 보낼 수가 있어요. 길 따라가라. 길 따라가라고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원이 길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신도 넘어가네. 근데 신은 넘어가든 말든 크게 상관없어요. 중요한 친구들. 시안대원과 기술자는 이 도로를 계속 순환하면서 지켜준다. 그래서 학교는 열리고 학교까지 올렸으면 이제 마무리겠네요. 마무리. 목욕탕은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저수조가 공급하는 수도망 내에서만 지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지은 겁니다. 제가 지금 또 일자리 부족할 테니까 이거 빼주고 순간순간 너무 설명해야 될 게 많아서 자세한 공략은 가루다님 영상을 보고 아니 가루다님의 글을 보고 오시면 되는데 글만 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본인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본인의 세이브 파일 같은 걸 가 있어서 뭐 이걸 좀 어떻게 봐주세요 하면은 제가 잠깐 봐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봐드릴게요. 저는 딱 이 정도 수준으로 가루다님의 초보 공략 영상 수준으로만 게임을 해가지고 고기를 공급 못 어? 잠깐만요. 제국지도 열렸네? 얘도? 열렸네? 자 고용된 인구 13명 고용되지 않으니까 실업자가 13명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다양한 걸 보여드릴게요. 돈이 800원밖에 없으니까 돈 좀 버는 방법. 이 게임 내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포럼이라는 걸 지어서 세금 징수를 하는 겁니다. 시장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 푸시고 포럼 지어서 이 포럼에 세금 징수하는데 추정 가능 징수액은 이 포럼 지금 나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세금 징수원인데 이런 낡은 주택은 징수를 못하고 삥 돌다가 이런 돌건물에서 세금을 좀 뽑아내 먹으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인데 아,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내는 돈이 없다. 이 친구들한테 돈 벌어먹기 쉽지 않아요. 세금으로 돈 벌 생각은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는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무역을 위해서 세계 지도로 가보면은 빨간색 국기로 표시된 나라들이 무역이 가능한 도시고요. 이거는 파렌텀 첫 번째 미션했던 도시 아닙니까? 그런 뒤 지금 여기 있죠. 이탈리아.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자 카푸아라는 곳과 무역을 개통하시면은 카푸아 쪽에서 카푸아와 부룬디지움은 지금 한 육지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로 무역을 하러 옵니다. 근데 수입은 카푸아로부터 요거를 수입할 수 있고 밀과 무기와 도자기를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요거고 우리가 카푸아로부터 살 수 있는 게 요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역 개통을 하시고요. 무역 개통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더 좋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원료 점토를 채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기와 도기를 만들 수 있는데 무기는 철을 필요로 합니다. 철은 우리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 팔려면 철을 수입해야 돼요. 수입하고 대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돈이 실제로 잘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기를 수출하거나 아니면은 밀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도기 수입하고 밀 수입하죠. 25, 15 이러는데 요 수치가 25, 15, 40까지 있어요. 15, 25, 40개라는 수치가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6이 한 번에 15개를 사간다는 건가 뭐 그러는데 그런 개수로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25면은 아니 15라고 써있으면은 독이 생산 건물이 두 개만 있어도 얘네들이 사가는 판매량과 적절히 조화를 이룰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독이 생산 건물이 두 개만 있으면은 얘네들이 원하는 얘네들에게 판매하는 수출량을 만족할 것이다.
근데 15라고 써 있는데 독일 생산 건물을 3개 지어버리면 독일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안 팔려서. 너무 많아서. 25는 생산 건물을 3개를 지으면 됩니다. 3개에서 생산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이고, 40은 4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죠? 내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요. 죄송합니다. 원래 게임은 쉽지 않은 거예요. 시저3 하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마 형제가 지랄을 할 건데, 이미 시에서 지랄을 해요. 누구도 640 넣으면 되니까. 일부러 지금 612 때 안 끝나게 하려고 조지를 하는 건데. 자, 좀. 미치겠네. 사람이 와야 되는데, 여기. 자, 이쪽으로 입주민들이 와야 됩니다. 오나 누나 먼저 봅시다. 사람이 아예 안 오면은 독이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시티를 좀 바꿔서 해야 돼. 이렇게 합시다. 이게 개똥망 심시티거든요, 여러분. 이거 없애고 어차피 안 올 것 같아요. 실업자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로를 좀 바꿔서 지으면 됩니다. 도로를 좀 길게. 이렇게 지어주죠.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이 이어질게. 황제가 지랄할 건데, 뭐, 처음 미션 몇 번에는 돈 막 써도 돼요. 나중에 좀 관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다 점토 채굴장 두 개. 도기 생산장 두 개 지어주고. 저장소 하나 지어놓으면 끝입니다. 그치?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겠지. 이건 그럴 거야. 100% 그럴 거야. 그러면 시장 하나 푸셔도 됩니다. 시장 여러 개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전도 몇 개 푸셔도 돼요. 원론을 푸십시다. 원론 필요 없어요. 자문관 여기 있기 때문에 원론 필요가 없고. 일부러 일꾼 많이 생산하려고 이런 거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실업률을 줄이려고 한 거지. 자, 자문관에서 나오는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은 1, 2, 3,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 숫자 패드로 볼 수 있으니까 1번 자주 눌러서 실험을 체크하시면 돼요. 원로원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전혀. 자, 실험률이 높으니까 여기다 저장소 하나 지어서 상품 입수를 해둡시다. 독일을 입수하고. 물건이라는 건 짓는다고 바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몇 프로 완료있죠. 이 생산한 걸 이쪽으로 보내면은 여기서 몇 프로 생산 완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도, 이 저장소에 있는 친구들도 상품을 입수할 때는 정원을 뚫고 갑니다. 이거 이어주면은 길로 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량 15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물이 두 개만 돌아가면 돼요. 아, 추가 이렇게 밀 같은 게 들어오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밀이 들어오는 이유는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도 동물 창고로만 물건을 보낼 수 있게 우리가 제어를 해주고. 아마 첫 완성된 독일을 이 친구들이 사갈 때 돈이 늘어나는 걸 보시면서 650명 채우고 끝낼 것 같네요. 자, 실험률 확인해 볼게요. 이 정도면은 많이 되겠네요. 팔리자마자 끝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점토 채굴장 하나 더 늘리고 도기 작업장 하나 더 늘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무역하는 낙타 탄 애들이, 대상인들이 와서 여기서 생산한 도기를 이제 사갈 건데, 도기를 사가고 나도 조금씩 도기가 남을 거예요. 그 도기를 가질러 얘가 추가할 겁니다. 원래 성문이 있어야 좀 더 재밌는데 초반에는 성문이 없네. 자, 도기가 있음에도 왜 안 사가는 거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사가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누군지 몰라요. 뭘 사러 온 건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친구들이 들어오고 맵에 도기가 생긴 거예요. 도기가 생긴 이후로, 저장소에 도기가 쌓인 이후로 들어온 애들이 이걸 사는 거예요. 무역도 조절을 좀 잘 해야 돼요. 봐봐, 팔지 무서워. 큰가? 648인데 이렇게 게임. 네, 아 진짜 졸라 조잡하다. 원래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막
건물 건설에 제한이 아예 없을 때할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라 좀 조잡했네요. 인정합니다. 근데 점점 제첫 번째 미션 영상 올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하는 게 점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면 볼수록. 보면 볼수록 이해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새끼인데 뭐 말은 막 그렇게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게임 깨네.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도 힘내서 한번 깨보시기 바랍니다. 시저3는 진짜 어려운 게임에 속해요. 혼자 연구해서 깨기에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끝까지 깨보면 그 성취감도 장난 아닙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 You learn quickly.